뭐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비공개 현안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제 기억에 예산 관련된 예체 토론을 할 때 대부분 현안 질의가 허용이 됐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관련된 질의하면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이태원에 관련된 부분 비공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초당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사의 원인을 잘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수립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공개로라도 진행을 좀 하겠다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초당적 협력을 여당에서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엄청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한테 공언한 약속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경찰과 협력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희생자 26분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이동 대책,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어요. 그럼 당연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여당에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현안 질의는 비공개로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몇 분만 진행하겠다. 그래야 지금의 정부의 대책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마음들과 함께하는 그런 현안질이 그런 이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겠다는 걸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추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주무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법무부 장관이 엄명한 부분들이 있고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들을 하겠다는 거고 나름대로 준비된 종합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해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위한 현안 질의는 꼭 필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 못 받으니까 정확히 추모 때문인 건가요? 그건 여당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말 여당의 입장을 감안하고 집행부 입장을 감안해서 현안 보고를 공개적으로 받고 그 질의는 제한적인 숫자 내에서 비공개로 하겠다고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야당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것만 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책들을 갖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오늘 예산만 하자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하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장관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이 터졌을 때 당연히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북한 비극이 벌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5천만 국민들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권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차관도 우리 국내 기자분들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했어요.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묻겠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기자분들 되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도 하게 해달라. 이게 억지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기자들 상대로 140분 동안 농담까지 해가면서 질의응답 다 하고 국내 기자분들 상대로 다 기자 질의응답 다 하고 왜 국회의원들은 물으면 안 돼요? 비공개로 하겠다는데. 어제도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현안 보고를 들어보니까 막상 보도 대응과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다 보도를 했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기자분들이 물으시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크죠. 당연히 큰 건데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도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후 대책, 또 현재 마련되어 있는 대책의 미비점을 짚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안 질의는 현안 통보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 현안 질의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더 나은 완성도 높은 대책이 실행되도록 만들 국회의원들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책무들을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26명의 외국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특히 검찰 쪽 그 통역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아주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지금 이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굉장히 그 우리 그 정부의 이 진지한 대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섬세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니네가 뭐 잘못했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추궁이 핵심이라기보다는 대책을 같이 준비하고 우리 정부로서의 어떤 최선의 그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우리가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권철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방금 저 문답 과정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만약 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국회에 대한 무시고 얼마 전에 욕설 파동과 함께 이건 뭐 국회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